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예. 자, 첫 번째 주제는 국방장관의 침묵 시위인데요. 장관이 시위를 한다고요? 예, 뭐 진짜 시위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정동두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마다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적대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사일 쏜 게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 정경도 국방부 장관 질문을 할 때마다 어떻게 보는 사람이 더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그런 예. 능력이 있네요. 예. 근데 문제는 침묵도 네. 침묵이지만 오랜 고민 끝에 나온 답도 논란이 많다는 겁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미사일 시험 개발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걸까요? 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 결의 위반이죠. 네. 이날 국방장관의 침묵이 가장 길었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욕입니까, 아닙니까? 맞을 짓을 하지 말라. 저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별로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할 때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요. 정 장관은 아마 대정부 질문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라우마요? 예. 올 3월에도 대정부 질문 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후에 후의 날을 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예, 정 장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을 적대 행위라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데는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북한 위반 행위가 없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국방장관이 그거를 뒤집을 수 없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권력의 변신은 무죄인데요. 무죄 뒤에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찍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검찰은 절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발언이 조국 장관 수사를 겨냥했다는 데 있죠. 검찰 수사가 전 정부를 향할 때는 옳았는데 현 정부를 향하자 틀렸다. 뭐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죠. 네. 하지만 넉 달 전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수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수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그러니까 불과 이게 넉 달 전입니다. 넉 달 전에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절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특히나 두 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줄 때는 이런 당부까지 했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그런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이쯤 되면 정치란 과거의 말과 행동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권력의 변신은 고질병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